유니스트가 슈퍼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균 마스크를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만간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유니스트가 이번에 개발한 항균 의료 마스크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의료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슈퍼 박테리아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흙에 있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천연색소인 바이오 라세인을 이용해 부작용이 없고 항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3중 필터 구조의 이 항균 마스크는 한국공업표준협회 항균 테스트에서 99.9%의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 성분인 바이오 라세인을 이용해 항균 섬유를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로 바이오 라세인을 염색한 항균 마스크는 슈퍼 박테리아인 황색 포도상 구균 등의 생장을 억제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Produced using two amino acids, and we're purifying it, producing it, and purifying it because we found that, or we've demonstrated that by putting it in cloth, that we can use it to kill Staphylococcus aureus. 유니스트는 이번에 개발한 항균 마스크 시제품 천장을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병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항진균 마스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니스트는 항균성이 확인된 만큼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